하와이쇼!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어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현재 레벨 156. 오늘 잘하면은 다 풀 수 있겠는데요? 한 30문제 남았네요. 자,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강아지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자, 일단 시작하면요. 강아지가 더 느려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저번에는 이거를 뺄 수가 있는데 필요? 뭐지? 아, 이렇게 바꾸면 되지. 맞네. 말만 바꾸면 되는구나. 오케이! 어차피 말이 뛰니까. 자, 그 다음 아이스크림을 만드세요. 이거 아이스크림 맞죠? 초코 아이스크림 맞지? 콘을 넣고요. 일단은 우유를 넣고 얼음 넣고 이것도 넣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아닌가 본데 진짜? 맞네. 그리고 코드 콘센트 연결돼 있나? 기기가 왜 작동이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거 콘센트를 연결해야지 일단 작동이 될 것 같은데? 어? 레전드. 그래, 여기 연결하는 게 딱 있었지. 나이스! 자, 158. 두 개를 불면은 양초가 몇 개가 남을까요? 두 개를 불면 양초? 뭔 소리지? 문제 나만 이해 안 돼요? 나머지 8개는 다 탔다. 두 개? 두 개요? 애매한데? 로켓을 보호해서 15초간 버티세요. 리얼 피지컬 게임이요? 와! 잠깐만, 보호막 같은 거 없나? 야, 빡센데? 슝슝슝슝 피지컬 디스 15초 동안 버텨! 무빙! 아! 아니, 이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넌센스도 아니고 왜 진짜 피지컬 문제를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10초! 12초! 13! 아! 자, 집중해볼게요, 이번에. 아, 2초만 버텨보자, 진짜. 자, 제 손가락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됐다! 흐름 왔다! 흐름 좋아! 흐름이! 아, no. 아이씨, 뭐가 있나? 로켓을 보... 설마... 레전드. 보호로 보호막을 씌워서 가볍게 통과. 아, 너무한데 이거. 그래요, 뭐든 알면 간단하지. 파리를 찾으세요. 파리? 아니, 파리가 어디 있다는 거지? 뭐지? 안경을 씌워주세요. 뭐야, 여기 안경이 있네? 이건 스무 그림 찾기잖아. 일로와! 나쁜 놈의 파리. 어떤 걸 주우시겠어요? 보통 생각으로는 이 비싼 돈을 주고 싶겠죠? 아, 그래, 다 가져오면 되지. 싹쓸이 해. 모든 새를 잡으세요. 하나. 자, 모든 새를 잡기 위해서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렇지, 사진만 찍으면은 한 컷에 잡을 수가 있죠. 휴대전화를 충전하세요. 이거든... 이거 보조배터리잖아. 배터리가 없는데 어떤 트릭을 썼나요? This is my 마지막 힌트. 아, 아니야, 마지막 힌트야. 좀만 참아.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 일단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이 보조배터리 연결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마지막 힌트 써봐. 와! 진짜 말 그대로 충전을 하라는 얘기였네요. 자, 충전해보겠습니다. 쪽! 아, 이거는 뭐 열받는다기보단 좀 신박하긴 하네. 8은 어떤 두 개의 수로 구성이 될까요? 이거. 그래. 어떻게 하면 강아지가 소세지를 먹지 못하게 할까요? 똥을 올려놓는 거야.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잖아. 위에 있는 애도 먹으면 안 돼. 얘 안 되고. 그렇지. 볼링핀을 쓰러뜨리세요. 모든 볼링핀. 스트라이크! 끝. 잠깐만. 이거 직선으로 때리면은 그냥 직선으로 흘러가는데요? 커져라! 오늘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탁구공을 찾아보세요. 탁구공이 어디 있나?
이 마트리오시카 뭐야? 아, 힌트 다 썼는데 또다시 힌트의 유혹이 차오른다. 우리 딱 10개만 할까요? 탁구공이라 일단은 주변을 만져봐도 뭐 딱히 없거든요? 에라 몰라. 아 개억지야 솔직히 이거는. 에? 자 삼각형 몇 개 있을까요? 저번에는 이렇게 떼놓는 게 있었는데 이번엔 또 뭘까? 버튼도 삼각형 두 개인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 요번 건 세는 건가 보네. 자, 자 레벨 169. 담배 몸에 해롭습니다. 어디? 불 꺼! 이러면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불을 끄면은 다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구나. 이거 담배 자체를 뺏어야겠는데요? 자 라이터 꺼내 임마. 아 나이스. 담배 평생 압수. 자 원숭이는요 1분에 2개 파인애플을 딴대요. 10분에 몇 개를 딸까요? 바나나가 아니잖아요. 파인애플 땅에서 자라나잖아요. 파인애플을 땁니다. 10분 동안 몇 개 딸까요? 근데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 한 개도 못 따지 않을까요? 0개? 진짜 맞네? 맞죠? 내가 추론한 거 맞지? 고양이를 목욕시켜주세요. 자자자자자. 야 이러니까 화가 나네? 확실히 고양이가 물을 싫어해요 굉장히. 상자 열어. 고양이의 글을 아 이렇게 힌트 보기 싫었는데 This is my hint. 바디워시를 넣고 의자 뒤에서 생선을 찾아주세요. 일단 넣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는 힌트 안 보면 좀 찾기 힘들겠다. 레벨 172 입구를 찾으세요. 입구 여기 있어? 비밀번호? 이게 비밀번호인가 보다. 111111. 위에 짝대기가 4개 그려져 있고 아래 3개 그려져 있죠? 43이야 43. 저 문에 써져 있는 게 비밀번호 같은데? 와... 나 지금 또 다른 고정관념에 지금 휩싸였어요. 레벨이 높으니까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그런 프레임. 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유를 짜주세요. 우유. 자 우유 짜보자 우유. 우유를 이거 우유 자체를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얘 우는데? 너 왜 우니? 아야 오! 엄마 저 쏘아버렸다. 자 너 왜 우리 애한테 그러세요? 예? 그니까 송아지가 무슨 잘못했어요? 물통에 물을 담으세요. 된 거 아니야? 자, 175.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문제 남은 거 같네요.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 문제는 힌트. 444 더하기 44 더하기 444 500. 오케이. 자, 레벨 176. 케이크를 8등 분하려면요. 몇 번을 잘라야 할까요? 아! 알았다. 세 번? 왜 세 번이지? 맞네 맞네. 어떻게 하셨죠?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어? 오? 야미! 소탕 완료. 카드를 없애세요. 기다려봐요. 이거 카드를 없애라는 얘기잖아? 이거 절대 그냥 풀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무슨 트릭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핫. 화면을 잡은 상태에서 다섯 번 흔들고 카드를 터치하세요. 화면을 잡은 상태에서 다섯 번 1, 3, 4, 5 하고 달려. 오 샥샥샥샥샥샥샥. 이것도 힌트 안 보면 못 푸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다섯 개를 이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 빙고 문제 끝판왕이 찾아왔네요. 뭐야? 왜 계속 돼? 뿅아리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거 자체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아가 빨리 나오렴. 어? 이 병아리가 움직여지는데? 야, 나올 수 있겠는데? 틈이 있었네. 코인 한 장 넣고 이거 정상적으로 뽑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잠깐만 이거 버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치트키 쓴 거야? 인형 뽑기 고소 탄생. 이게 주작했나 본데요? 공을 세 번 넣으세요. 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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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 오
We are Ocha, we are Ocha, ol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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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é. 잠깐, 이렇게 깨는 거 맞아요? 아, 왜안 뚫려? 크기를 판단하세요. 69, 이거는 이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것도 요거. 이건 순발력 게임이네요. 자, 대망의 184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 단두 개. 목이 마르네요. 물이 필요해요. 소세지는 왜 있을까? 소세지는 물이 바닥에 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포트. 소세지가 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물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면은 바닥에는 그냥 핥아먹긴 좀 그런가? 그냥 얼음 먹어도 되지 않나? 그건 좀 그런가? 쇼미더 힌트. 한 손으로 주전자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조절하세요. 주전자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조절. 쫄쫄쫄쫄쫄. 주차의 달인 컨셉인가요? 여기다 주차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왠지 이쪽으로 가면은 주차 공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짠. 그렇지. 여기 텅텅 비어 있네. 응! 이런 걸로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 오늘 남은 문제 싹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로 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푸는 동안 진짜 사람의 약간 인내심을 테스트해보는 예, 그런 문제들로 구성돼 있어서 꿀잼으로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뭐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